목구리님, 당신 악마예요. 아, 이거 죄책감 들잖아. 이거 진짜 죄책감 들잖아. 불편하거든. 뭐라고? 이번엔 절로 갔다고? 빨. 아, 또 절로 갔어. 레트로는. 귀여워. 쪼꼬쪼꼬. 오늘 4월 23일부터 지구의 날이라고 되게 동물의 숲에서도 귀염뽀짝한 늘봉이 나무늘보가 와서 나무늘보에서 늘봉이야. 늘봉 너무 귀여워. 어이 깜짝이야. 늘봉이가 와서 그 튀동숲 시절 있었던 그 낮은 식물이랑 각종 묘목을 팔아요. 근데 나 한번 봤던 묘목들밖에 안 팔더라고. 나중엔 새로운 묘목도 팔까? 뭐 이미 봤던 묘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팔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난 장미도 없고 국화도 없었어. 그냥 장미 얼른 사서 심었어요. 내 섬에 어떻게 장미가 없었지? 그리고 로딩 왜 이러지? 이게 동물의 숲 변제부터 이렇게 로딩 오래 걸리는 게임 된 거야. 뭐 이상한 것 이상한데? 어? 내 동숲 이럴 리가 없어. 야, 내 닌텐도가 이럴 리가 없다고. 뭐야? 왜 무한 로딩이야? 아, 뭐 닌텐도 서버 점검합니까 오늘? 그런 말 없는디? 뭐야? 못이여. 안 돼. 나 게임 해야 돼. 나 게임 해야 된다고. 어휴, 깜짝이야. 뭐 문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겸 저도 좀 이쁘게 꾸미려고 많이 옮겼어요. 그동안 너무 난잡... 지금도 난잡해. 너무 난잡스럽게 이렇게 잡동산이 다 모아놨잖아요. 여기 목탁 있는 것도 웃겨, 솔직히 말해서. 뽀야미! 뽀야미! 야, 너 왜 1, 2단 됐어? 뽀야마! 왜 안 됐고 다녀? 누가 준 거야? 아니, 오늘 게임 안 하는 사이에 누가 얘한테 누가 얘 일리다리로 만든 거야? 뽀야마 누구야? 어떻게 된 거야? 고마워, 봐봐라. 민트색 맛불. 나도 그 민트색 맛불 갖고 싶어. 아, 귀여워라. 아니, 아, 얘, 야, 누구냐고. 아, 신기하네. 저 게임 안 하고 있을 때도 캐릭터들이 움직이나 봐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 했을 때 아무도 뽀야미 저거 안 줬는데 왜 누가 뽀야미한테 아이고 누가 뽀야미한테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누가 뽀야미한테 이거 줬냐고. 근데 아이고 심부름하게 줬어. 몸 이렇게 내밀고. 아이고 미안해. 아 근데 진짜 잘못 눌렀어. 이래서 이거 해파리채 돌고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미안해. 아 미안해. 아니 근데 누가 얘한테 귀 이거 눈막에 줬냐고. 진짜 즐거운 일 있었어. 너무 즐거워 당신 때문에. 아 근데 누구야? 게임 안 한 사이에 누가 얘한테 눈막에 준 거야? 야, 꽃무늬니튼 둘째치고 눈막에 누가 줬냐고. 아, 핵귀엽네. 어떻게 된 거요? 누가 얘한테 눈 가리게 준 거냐고. 늘봉아. 안녕. 되게 고증 잘한 거 알아요? 나무늘보? 팔 긴 거? 그리고 손톱 길게 있는 거? 늘봉이는 이런 식물을 팔아요. 낮은 묘목. 무릎 정도 자라는 거. 그리고 잡초를 두 배로 매입해줘요. 잡초 하나가 10원이잖아. 이거는 20원으로 매입해줘, 얘는. 리모델링 한답니다. 아마 닌텐도 동숲 그 시작한 날부터 발매일부터 착실히 한 분은 딱 지금쯤부터
가게가 증축될 거예요. 그래서 딱 이 타이밍에 이제 내일은 가게 증축되는데. 아니 누가 얘 1, 2단 만들었냐고. 울타리 정비 어제 안 했는데. 아 많이 심었지. 아 리듬 타는 거 봐. 완전히 그 다스부츠 같아. 다스부츠. 아 어떻게 된 걸까 너무 궁금하다. 내가 안 들어온 사이에 어떤 주민이 뽀야미한테 다스부츠 안경을 입혔을까? 어? 요 녀석아! 아이. 빠졌어? 죽은 거야? 왜 그랬대요? 그리고 제가 집을 위치를 옮기려고 했어요. 지금 집 여기 있잖아요. 해변 비치 뷰 때문에 일로 났는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더라고. 그래서 집 위치를 저 언덕 뚝배기로 올렸어요. 언덕 위 뚱땡이로. 저 언덕 꼭대기로. 그래서 내 프라이빗 비치 있고 앞에 연목 있고 뒤에 피크닉장도 있고 거기로 옮겼어요. 훨씬 이뻐질 거예요. 그래서 동숲 고수들은 좀 동숲 잘 아는 사람들은 동숲 앞마당 자기 집 앞마당이 엄청 이쁘게 꾸미고 꽃 심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그럴 줄 알고 일부러 여기 바다 앞에 줬는데 바보였어. 정원을 두고 만드는 게 훨씬 이쁜 거였어. 지구의 날 이벤트 중이죠 지금? 어!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꽃도 다 옮겨 심어야겠다. 너무 안 이뻐. 일단 제 섬에는 수많은 뚱딴지 같은 꽃밭이 있어요. 지금 저기 뒤에 보이시죠? 저기 나무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도 제가 쳐다 놨어. 난 이게 꾸밀 줄 모르는 사람이 하면 이렇게 돼요. 꾸밀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좀 그래도 보기 좋게 옮겨 심으려고. 좀 해봅시다. 옷 갈아입고. 아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계란초밥 의상이야 이거는. 계란초밥. 초밥 의상이 너무 귀엽다. 그 전 참고로 계란초밥을 되게 좋아해요. 아 이거 그거 있더라고요? 오늘 게임 키니까 문자가 왔어요. 이거 너굴 은행에서 금리를 줄이니까 이 선물을 줬는데 신기하네. 원래 이맘때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궁금해. 이맘때쯤에 그냥 게임 시스템이 금리를 줄입니다 라고 통보가 되는 거야? 아니면 이 동물에서 운영진들이 밸런스상의 문제로 밸런스 때문에 금리를 줄인 거야? 되게 궁금하네. 아 이거 한번 계란초밥 의상 같은 거 맛들리면 딴 거 입을 수가 없어. 너무 이쁘다. 무슨 비누를 등에 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양말만 벗죠. 이것도 있어요. 전어초밥. 전어초밥과 계란초밥. 아, 비린내 날 것 같아 전어초밥은. 그리고 양말 벗겨. 됐어. 아 저도 되게 이쁘게 막 섬 꽃 심고 디자인 패턴 같은 거 만들어서 꾸미고 싶은데 저에게는 그런 센스가 없는 것 같아요. 센스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꾸며야 되는 게 이쁠지 아닐지 몰라. 그러니까 되게 이쁘게 잘 꾸미는 사람은 집도 딱 구역 나눠서 되게 뭔가 체계적으로 짓는데 저는 그냥 이쁜 거 다 한 방에 때려박아. 그리고 집이야. 아유 이게 제 문제예요. 이게 이쁜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짓는 게 되죠 사실. 진짜 막 지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 같아. 저기 오렌지색이 왜 이렇게 많아? 나 오렌지족이야? 아 웃겨. 나 왜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잔뜩 심어놓은 걸까? 어 때마침 여기 오렌지네. 아 조금 오렌지족이었구만. 그래서 이거 심고 바로 팔고. 좀 이쁘게 그럴싸하게 좀 놓고 싶은데 이런 거 말고 너무 막무가내야. 진짜 너무 막무가내로 지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동숲 유저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모름지기 자기 섬은 꾸며야 되는데.
이런 센스가 없네요. 좀 뭐라도 해보죠. 안녕. 흐리멍텅한데. 흐리멍덩이래. 흐리멍덩. 귀여운걸? 아이 씨, 막막하네. 꽃밭 가득 있는 거 이거 좀 막막하다. 쓸데리 없는. 어차피 오렌지색끼리 심어놓으면 오렌지는 번식 안 하니까 좀 꾸미고 싶은데 화단같이 만들어놓을까? 오렌지를? 오렌지랜다. 오렌지 식물을? 아 이거 봐! 이 나무로 가려져 있을 건데 왜 이 꽃밭을 만들었냐 말이야. 초코보 멍청이. 꽉 찼겠다. 역시. 그리고 어이베베메. 안녕 민트색 맛꿀. 이 친구 볼 때마다 화사씨 생각나지 않아요? 화사씨. 왜 이렇게 화사씨가 닮았지? 사실 친구들 집 위치도 다 바꾸고 싶어요. 집 너무 그냥 뜬텅뜬텅 무듬듬하게 졌어. 너무 안 이뻐. 규칙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런가? 팔래. 빨고 싶어. 뇨뇨 뇨. 묘종이네. 뇨뇨뇨뇨. 이거밖에 못 봐라. 뇨뇨뇨. 그리고 아 꽃 옮겨 심는 게 일이다. 꽃은 계속 번식해요. 얘네 미쳤어. 계속 번식해. 아 이런 곳에. 아 안돼 안돼. 여기에 좀 심을까? 아 이거 봐요. 아 막막해. 일단 이거 심을 위치부터 정하자. 이왕이면 내 집 주변이 되지 않을까? 제 집 위치, 바뀐 집 위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제 집이 될 겁니다. 내 왕의 집. 이리고 꽃꽃 이렇게 심었고. 좋은 생각이 났다. 좋은 생각이 나고 있어. 여기에 테두리를 둘러. 테두리 두른다 생각하고 여기에 꽃을 심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세 칸이 될 겁니다. 어우 야야야야 안돼. 아 이거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세 칸이 남는데. 아 좀 여유롭게 할걸 그랬나? 영 안 이쁘네. 이 가운데에 뭔가를 짓고 싶기도 하고. 허허. 아네모네. 여기에 뭔가 이렇게 꽃밭을 이렇게 만들면 이쁠 것 같은데. 나 안돼. 너무 센스 없다. 아 여기도 만들어내 내가. 나 진짜 너무 센스 없어. 이 꾸밈 센스가 너무 없어요. 이쪽 나무를 다 꽝꽝 해버리고. 오 깜짝이야. 여기에 꽃밭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해보죠. 인간이 살 곳이 왜 이렇게 나무가 많은지 모르겠네. 도대체 그 옛날에 이거 처음 샀을 때 초코보는 온 동네방네 나무를 잔뜩 심었어요. 돈 번다고 과일을 엄청 심었어. 덕분에 많이 벌긴 했죠. 여왕왕관도 사고. 이제 다 드러낼 때야. 이제 자본주의를 밀고 나만의 그 아름다운 생태를 좀 조성해보죠. 그리고 또 돈 벌고 싶으면 나 언제든지 나무 더 심으면 되니까. 아 폭포에 꽃밭을 한번 뺑 누를까? 한 바퀴? 괜찮은 생각 같은데? 아 여기를 이렇게 좀 직선으로 이렇게 좀 꽃을 심기. 아 근데 너무 유치하다.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꽃밭 심기는 좀 유치해 사실. 그리고 안 이쁠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아재 감성이라. 일단 해!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심어. 오렌지색.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 여기 오렌지색. 에 스타듀 밸리처럼 딱 자기 발 앞에 생성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오렌지색. 여기 빨간색. 이런 과학 규칙을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럼 체크무늬로 하자. 아 이것도 번식하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엔? 흰색 아네모네도 있네? 여기 또 흰색이. 딱 짝수 맞게 있다. 노아의 방주처럼 그 짝수. 짝수 딱 맞춰져 있네. 여기에 하얀 아네모네. 여기 바깥에 하얀 아네모네. 뇨! 한판 띄워버렸네. 뇨? 뇨? 아 내 용기 토일렛이 좀 가려지네 그럼? 그건 안 좋지 않은데. 하얀 아네모네. 그럼 여긴 또 다른 아네모네. 빨간 아네모네. 빨간 아네모네. 여기 빨간 아네모네. 아 진짜 누가 봐도 그 센스 없는 그 꾸밈 센스 하는 남자가 만든 것 같아. 그럼 직선화 돼야 되나 그럼?
그리고 여기는 오렌지 아네모네 하나, 여기도 오렌지 아네모네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한 이맘때지? 여기도 오렌지 아네모네 하나, 여기도 오렌지 아네모네 하나. 아, 어? 아, 이럴 필요 없어. 여기 말고 여기에 오렌지 아네모네 하나. 또 오렌지 아네모네가 짝수네. 오렌지 아네모네를 또 찾으러 가볼까요? 저기 있네, 때마침. 뇨뇨뇨. 제가 이것도 결국 다 아네모네잖아. 옮겨 심어. 옮겨. 옮겨. 얘도 옮겨. 아, 급졸립다. 저 너무 잠이 안 와서 10시부터 자려는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10시에 자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11시에 일어났어. 와. 와. 너무 게을러졌어. 나 큰일이야. 너무 투머치 게으른 사람이 됐어요. 학생 땐 무조건 11시에 일어났는데, 학교 다닐 때 빼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땐. 그러다가 한 성인쯤 되고 나니까 잠 줄어가지고 한 11시는 아니고 한 1시? 2시에 일어날 때 많았는데, 갑자기 또 지금 돼가지고 막 12시에 일어나고 그래요 요즘. 막 죄 짓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늦게 일어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뭔가 리미트를 정해야 될 것 같아. 혼자 알람 해봐야 자꾸 그냥 알람 끄고 자니까 이런 방법이 되게 유용해요. 친구한테 4개를 걸어. 그냥 어떤 친구든. 누구한테. 내가 오늘 뭐 9시에 일어나서 너한테 카톡하고 깨어있는 걸 보고하지 않으면 너한테 10만원을 주겠다라는 걸 그냥 걸어요. 그냥 막 걸어.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일찍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면 그래도 일찍 일어나긴 했는데, 학교도 안 가니까 일찍 일어날 구실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돼요. 저도 10시에 알람이 돼 있는데 10시에 일어나잖아. 그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에휴 일어나면 뭐해, 할 것도 없는데 잠이나 자 하고 자. 얼마나 이게 좀 비극적이냐고. 아니요, 좀 비극적이죠. 사람이 의미 없으니까 안 하게 돼 자꾸 그런 걸. 사람과 아침밥은 밸런스가 중요하대. 야, 쟤 눈만 게 좀 떼어. 앞에 보이는 거야 뭐야 저게. 너희가 아침 아빠? 뽀드득. 후후후. 난 균형 있는 식사를 했지. 라저. 왜 라저야 뜬금없이. 이런 아침에서 누르다 바지 입는 걸 깜빡했잖아. 사람이야? 아, 곰이지. 평소에도 안 입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뽀양이 가방 들고 있는 거 봐. 뭐가 들었을까? 총 가지고 댕기나? 저희 대학교에 군사학과가 있는데, 군사학과들은 꼭 유독 가방을 들고 댕겼어요. 가방도 그 007 철가방 같은 걸 들고 댕겼어. 규정인가 봐. 그래서 거기 뭐 들었어? 라고 말하면 그 군사학과 친구들은 다 똑같이 총 들었다고 말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나 봐. 등 긁는다. 늘 보면. 야, 일리다리. 뽀야미가 일리다리가 된 게 나 너무 귀여워. 너도 일리단 좋아했니? 어이머이머. 꽃이 너무 많아. 아, 이거 스트레스 돼요. 그럼 일단 치울 거 치우고, 일단 지금 당장은 안 쓸 그 목재들을 다 보관함에 넣죠. 들어온 목재, 딱딱이 목재, 일반 목재 다 넣고. 좋아! 이제 단단한 목재를 꺼내서 삽을 만듭시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딱딱이 목재. 아, 대박 졸립네. 큰일이다. 아, 삽을 두 개만 들고 댕길까? 들고 댕기기도 귀찮은데 이거? 일단 나갑시다. 나가서 생각하죠. 필요할 때 만들어. 아, 귀찮아. 귀찮고 그 생각하기가 너무 힘드네. 머리가 점점 그 바보가 되고 있어서. 온 김에 과일 다섯 개 팔기. 이거 일일 퀘스트도 하고. 아, 이게 진짜 제일 안 이쁜 포인트다.
난 빼곡하게 대나무만 심어놔. 그리고 그게 다야. 세상에. 여기도 꽃 많네? 이거 언제 다 치우지? 할 일이 너무 많아. 일단, 그러면 내 집이 이사 가면 내 집터에 꽃밭을 만들까? 내 집터에 꽃밭을 유지해보죠. 안 될 것 같아. 제가 그 닌텐도 DS 시절에 동숲을 할 때도 매일 하는 게 꽃이 하루에 몇 개씩 리스폰 되거든요? 그걸 다 그 밟아 뭉갰어. 왜냐면 계속 그 꽃 유지시키랴. 그리고 꽃 번식하면 또 그대로 번잡스럽고 물 안 주면은 계속 시들고 이게 짜증나가지고 꽃밭을 무조건 없애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최악의 인간이야. 하지만 모동숲 시절은 지금 모동숲이잖아. 모동숲은 꽃이 시드는 건 없더라고. 저거 펜지인가? 저 빨간 펜지인가? 아 빨간 펜지도 많다. 빨간 펜지 노란 펜지 있다. 이색 펜지도 있네. 빨펜 노펜 노펜 잠깐만 얘 여기 얘 여기 그리고 흰펜? 흰펜이 없네? 일단 노펜 좀 따가죠. 노펜 노펜 위에 있었다. 노펜 위에 하나 있고 이러면 노펜 짝수 됐어. 빨펜 흰펜 하나씩 여기 뚱딴지같이 여기 있는 거 하나 빨펜 하나 챙겼고 이제 흰펜 이거 완전 그 노아의 방주 시뮬레이션 같아요. 모든 생명을 짝수가 맞게 배열해 하고 있어. 확실히 깨끗하다. 나무 엄청 많이 미루니까 확실히 보기 좋긴 하다. 그리고 흰펜을 좀 찾아볼까? 저기 있다! 노아의 방주 시뮬레이션. 모든 꽃을 짝수로만 만들어라. 전 성별에 대한 의식 좀 그런 게 있어요. 성비가 1대1이 되는 게 가장 완벽한 컨텐츠다.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뭐요? 하얀 아네모네잖아. 딱히 대단한 의도가 있진 않지만 그런 생각은 좀 아니에요. 모든 성비는 1대1이어야 돼.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예를 들면 피파 이런 게임은 아무래도 성별이 1대1 되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왕이면 1대1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흰펜. 그거에 비해서 동숲은 꽤 성공한 거죠. 왜 저기 지어지는데. 동숲은 꽤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뭐 여자분들이 하기에도 부담 없잖아요. 그래서 참 갓겜 중 갓겜이라는 생각이 들어. 성비가 1대1인 컨텐츠가 전 제일 성공한 컨텐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옛날에 보면 게임은 거의 남자의 전유물 수준이었어. 옛날엔 뭐 제 초딩 땐 하루에 RPG 게임이 막 몇 개씩 생기고 그랬어요. 처음 보는 RPG들이 막 매일 생기고 그랬어. 동숲은 좋아. 얘도 옮겨 심어줘야 될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좀 동떨어진다. 꽃을 다 통제를 하자. 꽃을 다 그 내 주위에서만 자라게 통제를 해야겠다. 아네모네가 너무 많네 또. 미미. 흰 아네모네 더 있나? 딱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있다! 저도요. 저도 섬 좀 꾸미고 싶은데 재능이 너무 없어요. 자꾸 꾸미면 뭐해 생각이 들어. 그나마 꽃 색깔별로만 놓자 이걸 포인트로 두고 있거든요. 제 부질한 센스로 그나마 발휘한 것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너무 안 이뻐. 상도 뜬금없이 두 개 있고 초콜릿 케이크랑 이 독이 흙독이 있는 거 좋아. 그쵸. 좀 꾸미고도 안 이쁜 생각이 들어요. 꾸몄는데 이럴 건 뭐하러 꾸미나 겨우 이 정도인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일 뜬금없는 게 이거예요.
막 만든 느낌이 들어. 그게 커요. 저도 여기 묘지만 들었어요. 진짜 뜬금없이. 아, 근데 난 마음에 들어. 무덤 마음에 들어. 고딕스럽고 마음에 들어. 아, 여기 조금 많았네. 어, 저기 누구 있다. 누구야? 누구랑 있어? 둘이 뭐해? 이 숲속에서. 바바라한테 줄 선물 찾는 중인데 괜찮은 게 안 보이네. 마음에 안 드는 동료 있으면 무덤이 하나씩 늘어날 거야. 선물 고르는 것 자체는 즐겁지만 좋은 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불안까지 하진 않아, 친구야. 좋은 선물? 물밑 조사가 뭐야? 물밑 조사. 직접 물어보기. 아, 이것도 차라리 좋아. 왜냐면 뭔가 물어보는 게 좀 그래 보이긴 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바로 들을 순 있잖아. 깜짝 선물 느낌은 사라지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 얘가 물어본대. 야, 똑같잖아. 누가 물어보거나. 똑똑해, 이게? 은근슬쩍 물어봐서 선물. 근데 둘이 왜 선물을 주지? 아, 귀여워. 인사 한 번씩 하자. 안녕. 이것 봐봐. 내가 준 메이드 옷. 다행이다. 근데 얘도 메이드복 입고 있어. 우리 섬엔 6명이 메이드복을 입고 다니지. 뭐해? 계란초밥 의상? 잘 어울려? 놀리는 거니 지금? 놀리는 거 아니지? 아, 여기. 아, 이것도 나무 너무 많다. 나무를 좀 밀자. 아, 너무 범 잡을 수 없게 되겠는데? 아, 앉았어. 아, 귀여워. 영이 발바닥 보여줘. 안 보여주겠는데. 오렌지색 아내모네가 여기 있네. 잠깐, 나 아내모네 필요하지 않나요? 아, 일단 여기 빨간 아내모네 심자. 번식하라고 해. 번식해! 그리고 얘 여기 왜 왔지? 꽃 찾으러 왔었나? 지금 필요한 걸 좀 정리해보죠. 하얀 아내모네가 하나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벌써 심었네. 좀 짝수를 맞추고 싶은데. 빨빨 주주주 주 3개. 주황색이 너무 많아. 차라리 주황색을 하나 더.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여기 심을까? 아이고. 아, 아니야. 이게 아니야. 핑크 아내모네 이거 하이라이트인데. 이 가운데 심을까? 공주님 같이? 아이고, 아, 짝수 안 맞네. 홀수네. 아니, 짝수니까 안 되지. 이러면 핑크 아내모네들이 좀 잘하겠지? 그리고 집 앞에. 아, 여기도 좀 뭔가. 얘를 여기로 옮기자. 좀 답답한가? 니니. 여기 뭔 논이? 뇨? 나 왕관 옆으로 가. 그리고 여기 만들 거야. 오케이. 좀 낫다. 그리고 밑둥이 진짜 쓸데리가 없었네. 밑둥. 문이뇨. 됐어. 한 가지 땡겨. 아, 어떻게 꾸미려고 할수록 멀어지는 느낌이죠? 내 의도와?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아하하, 안 괜찮은 것 같아. 아, 안 돼. 이거 5개씩 있는데. 이 가운데 분수막 만들면 이쁘겠다. 그게 딱 들어올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쪽에 3개씩? 아, 안 돼. 안 돼. 어떤 옷 입을까? 집 좌우에 심는 건 별로 이뻐 보이지가 않아. 아, 이건 괜찮은데. 그럼 이 밑에도 똑같이 만들까? 아, 너무 좁네. 이렇게 여기다가. 아, 그래. 남은 거 여기다 심어. 어디가 더 이쁘고 뭐고 할 것도 없어. 빨노. 어, 여기 나무 있다. 빨. 뇨? 아, 이뻐. 괜찮다. 꽃만 대충 규칙적으로 심어도 이쁘다. 노. 빨. 아으! 불쾌해. 이 안쪽에 빨. 오, 좋아. 괜찮아.
아, 괜찮은데? 여기 울타리 한 바퀴 두르면 볼만할 것 같은데? 주주주. 빨. 어, 주주주 빨빨빨이다. 어, 이 규칙 맞아. 맞춰서 3 곱하기 3, 3 곱하기 2칸으로 뭘 만들 수 있겠다. 여기 3? 뇨? 아, 짝수구나, 여기. 여기 3 곱하기 3은 안 되겠다. 아, 못 나간다, 야. 나가게 해줘. 이건 안 되고. 괜찮겠지? 나 괜찮은 거겠지? 이거 잘 꾸미고 있는 거겠지? 근데 이 꽃밭이고 저 용기 용기에 토일렛이 좀 걸리긴 하네. 안 되겠다. 플랜 B. 이것까지 밀어. 더 이상의 나무는 그 미관을 해친다. 아 사실 이 꾸미는 게 가구를 늘리는 게더 좋을 텐데. 그래야 5성 빨리 만들 텐데. 아 가구를 만들자. 꽃은 정리 빨리 하고 이제부터 가구를 늘리자. 이 와중에 인면 노린재가? 내 꽃밭인데? 뇨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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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 꽃을 어디다 심느냐. 차라리 하나 더 하나씩 더 구해서 짝을 맞추자. 오렌지 하나, 빨간색 하나. 오렌지 하나, 빨간색 하나. 어, 오렌지 바로 찾았네. 오렌지 하나, 아, 빨간색도 여기 있었어. 다 있었어. 꽃을 다 모아둔 전지 해야겠다. 아예 온 곳곳에 다 숨겨져 있었네. 어? 아, 저기 내가 놨지. 어, 여기도 오렌지 있다. 어, 오렌지 오렌지 흰 흰 오렌지 오렌지. 꽃 꽃 검열 정책 다 모아놔. 오렌지 오렌지 빨 빨 오렌지 오렌지 빨 빨 흰 흰 니니니 흰 흰 좋아. 완전히 짝 맞췄어 지금. 그리고 이걸 그냥 길에 무분별하게 심자. 아, 최악의 센스야. 최악의 센스야. 여기에 네 개? 오렌지 오렌지 흰 흰. 아, 오렌지. 아, 이게 또 세 종류씩이라. 오렌지. 아, 아, 여기 아니야. 오렌지 오렌지 세로로 오렌지 둘. 아! 이쪽이 안 돼. 이쪽이 대칭이 안 돼. 아, 따, 야, 큰일이다. 평생 할 컨텐츠를 찾긴 했다. 그럼 저기 위는 제쳐두고 이 옆에다 싸이 뉴뉴뉴. 되겠다. 됐어. 여기에 오렌지 여기 오렌지 니니 여기 오렌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어. 아, 습관 되겠다. 두 칸 띄고 오렌지. 아, 이거 뭐야 이거. 두 칸 띄고 오렌지 오렌지 두 칸 띄고 뇨? 여기 맞아? 오렌지 이것도 닫아 놓자. 또 여기 심어줄래. 내 집 안만 깨끗해. 내 집 안만. 딴 데는 안, 딴 데는 안중에도 없어. 오렌지 오렌지 흰 흰. 아, 빨빨하자. 왜 이런 거 센스 없으세요? 절 보세요. 저도 없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이뻐 보이네. 하실 수 있어요. 또 신기하게도 동습은 다들 이쁘게 어떻게 잘 하시더라고. 오히려 센스 없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생각될 정도로 다들 엄청 이쁘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궁전을 만들죠. 너무 이쁘고 부럽더라고. 펜즈. 아, 왜요?
제가 뭔가 전국을 찔렀나요? 아하하하. 에이. 근데 안 이쁠 순 없을 거예요. 그냥 본인이 마음에 안들 뿐이지 안 이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 이쁘게 꾸미는 게 그래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기 봐요, 저기 뜬금없이 거울 있는 거. 여기 마법의 거울이야. 이거 내 요즘 모든 걸 놓치고 있다. 아, 여기 횃불 같은 거 놓을까? 오우 씨, 분위기 있는데? 뜬금없는 게 많으세요? 못 꾸미는 사람 특징이네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못 꾸미는데 뭐 어떡합니까? 빨주 하자. 어머, 여기 들어오네. 억울해요. 못 꾸미는 사람 특징이 그거래요. 게다가 동습은 좀 이쁘게 배열을 해야 된대요. 저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억지로 재능 개발 중이에요. 특히 집 꾸미는 게 제일 어려워. 난 그냥 이쁜 거를 다한 방에 쏟아붓는데, 잘 꾸미는 사람은 그것도 체계적으로 어떻게 만들더라고. 체계적으로 어울리는 것끼리 놓고 그런다는데. 난 너무 어려워. 우리에겐 너무 어렵죠? 하지만 할수 있을 거예요. 아이씨. 아, 길 막는 것 같잖아. 곤란하네. 저도 그냥 이쁜 거면 그냥 다 사. 그리고 다 그냥 집에 꼬라놔. 그럼 끝이야. 더 이상 좋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씨, 일로 와. 괜찮아요. 그 정도 센스 없으면 좀 어때? 여기 빨간색 하나, 여기도 빨간색 하나. 이 용기의 소변기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센스냐고. 내가 만들어도 이해할 순 없어. 그리고 아, 저 핑크 펜지가 하나네. 핑크 펜지. 아쉽다. 저도 짝좀 찾아주고 싶은데. 아, 나 튤립도 있어. 아, 많다. 큰일이다. 할 일이 너무 많아. 튤립도 심어야 돼. 아, 아니다. 아니야. 여기도 뭔가 있을 것 같아. 하얀 펜지. 아, 이거 끝이 없다. 끝이 없어. 한번 하려고 마음 잡은 끝이 없다. 하얀 펜지, 하얀 펜지. 아니, 아네모네구나. 빨모네, 주모네. 허허. 빨모네가 여기 두 개나 있네? 어? 혹시 강 따라서 쭉 꽃을 심을까? 은유. 이강 선을 따라서 쭉 그지 세울까? 색깔 안 맞다. 아, 그리고 여긴 잘안 보일 것 같아서 꾸미고 싶지가 않은데. 아, 참 고민되네. 아, 이쪽도 문제다. 여기도 개발이 전혀 안돼 있다. 개발이 안돼 있을 뿐더러 남은 돈도 너무 많아. 허허, 참. 이 나무도 언젠가 다 캐서 여기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뉴. 뉴뉴뉴. 잡초 있네? 뉴뉴. 뉴. 뉴. 아. 아, 그러면 여기다 하나씩 심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아야야야야. 토목공사 켜. 이번엔 공사야. 저기다 하나씩 만들자. 강 사이에. 한 칸, 한 칸. 어머! 대칭 안 맞네. 아, 아이디어요? 글쎄요. 역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하나. 은유. 저처럼 그냥 이렇게 뜬금없이 만들어 보세요. 어딘간 뭔가 만들겠지. 아이디어요? 보십시오. 제 아이디어. 은유. 난 이것도 되게 혁신적으로 만들었다 생각하거든요? 되게 이쁘잖아요, 그죠? 아, 반 칸으로 됐구나. 큰일이네. 뉴!
아, 이거 맞겠구나. 여기서 지그재그 한칸 띄고 지그재그 하자. 한칸 띄고 지그재그. 안녕. 여기서 여기 꽃이 있어. 그럼 한 칸, 한 칸. 여기 만들어야 돼. 뇨, 뇨. 뇨, 뇨, 뇨. 응? 뭐시오? 아, 반칸을 띄워졌네? 반칸이 띄워졌네? 그럼 여기 꽃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씨, 어려워. 여기에 하얀 아네모네를 심자. 아, 제가 꼼꼼거리구나. 그리고 다시 얘네 드러내고, 그러면 여기 칸에 주황색 아네모네. 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럼? 너무 많이 드는데 이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또? 뇨뇨뇨 뇨뇨뇨 어? 아, 내가 반칸에다 심었나 보다. 아닌데? 아씨, 아, 어려워. 칸 개념을 모르겠어. 아, 한칸 맞잖아. 뭐지? 으그그 여기 캐고, 뇨. 아, 짜증나. 여기 캐고. 지금 반칸 반칸 되어 있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아,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어. 꽃이 여기 들어가야 돼. 한칸 지그재그가 아니라 반칸 지그재그가 돼야 되네. 반칸 지그재그. 한 칸하고 반 지그재그. 왜냐면 그래야 이 꽃섬이 트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 여기 해. 설령 내 계산이 틀렸어도 이제부터는 이거야. 이제부터 이게 맞아. 그리고 여기서 한칸 띄고 여기. 여기에 주황색.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뭔가 좀 됐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이디어를 주지 못하고 있네요. 돌들끼리 담합하죠. 돌들끼리 아이디어 짜죠. 됐어. 맞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아닌가? 뇨뇨 하나, 뇨뇨 뇨뇨 하나 둘 셋. 아, 그냥 세 칸씩 띄면 된다고 말하면 됐네. 나 뮤지컬 뭐한 거야? 하나 둘셋 하고 여기에 이제 꽃을 심어. 여기서 주황색 아네모네를 심어. 아, 완벽. 응? 칸수 안 맞는디? 뭐시오? 세 칸을 띄고 만들어야 되는데? 아, 내가 잘못했네. 이 끝칸에다 만들었어야 됐네.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구나. 하나, 둘, 셋. 오, 맞아, 맞아. 맞겠다. 후! 어려워라. 일단, 지나간 땅좀 다듬고. 뇨, 뇨. 뇨, 뇨. 뇨, 뇨. 아, 맞구나. 아, 아니야. 이 하얀색 아네모네 칸이 안 맞아. 맞나? 맞는 건가? 아, 이젠 계산도 못하네. 큰일이다, 큰일이야. 일단 함정 빠지겠다. 여기 넘어갔다. 여기 흰색이 맞나? 하나. 볼짝 한 칸, 세 칸. 간격을 손으로 가늠해 보자. 아, 맞네, 맞네. 저기 하얀색 맞네. 잘 됐다.
아닌데? 아 이거 흰색만 도려내면 되나? 이 한색만 흰색만 빠네 빼네 다시 하천공사 아 완벽해 뭐가 달라진 거지? 나 아까랑 똑같이 한 것 같아 아직까지 똑같아 그러면 그 뇌가 미적인 부분을 뺐다 치면 어느 쪽에 좀 더 가산점이 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찾아보죠 우리 이제 그리고 여기에 저도 미적인 곳엔 뇌가 없습니다 기계와 수학이요? 좋네요 잘된거지 이과에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디에요 그것도 멋진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멋져 수학이라는 공식으로 만들어내는 그 꽃 그런 게 난 더 멋져 어? 이 나란히 있는 거 아닌데? 한 칸 더 가야 돼 아씨 뇨 뇨 여기 다시 무뉴무뉴하고 넘어가 그리고 아 그러게 이제 공식을 좀 찾았다 반칸씩 반칸씩 지그재그로 만들고 있네 아 큰일이다 반칸 이 정도는 반칸이야 야으악 나이고 여기다 하면 돼 아 완벽하다 후 잘했어 잘했어 초코뽀 이제 계산이 이제 됐어요 이제 그리고 여긴 아니고 이쪽 위로 여기에다가 흰색 애네모네 하나 아따 좋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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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 같이 잘 만들었어 뇨뇨뇨 여기에 주황색 어 이거 엄청 빠지겠는데 나? 어 옆으로 넘어가네 됐어 완벽했다 물장구 있다 물장개 물장군인가 저거 위에 하... 됐어 이제 하나 만들었어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나 완성했네요 문이요 문이요 됐어 내가 하고 싶은 거야 아주 마음에 들어 펄짝 펄짝 좋아 여긴 됐고 좀 규칙적으로 이쁘게 만들고 싶은데 수학적으로 여기다가도 좀 만들 한 바퀴 두를까? 여기? 빨간색 아내문에 한 바퀴 두르자 더 이상 할 만한 게 안 떠오른다 그럴 땐 한 바퀴 둘러 그냥 아따 좋다 그리고 밑에 흰색 두 개 너무 마음에 든다 아하 좋아 좋아 아 진짜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 핑크 하얀 여기 한 바퀴 두를까? 이거 이 쪼꼬미 풀을? 꽃을 많이 심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 가구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더라고 가구 이쁜 가구 오크리는 걸 맞는걸요? 그런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냥 막 배치해놨는데 그 별 다섯 개 섬 되진 않잖아요 어? 나 지금 뭐했어? 어떻게 심었어? 나 규칙 어떻게 심었어? 나 어떻게 했지? 지금 완전 체크무늬 된 거 아닌가? 그런가요? 아 짜증나 기억 안 나 나 어떻게 심었는지 기억 안 나 하나 심고 반대 하나 심고 똑같은 거 하나씩 한 거 같다 내 생각엔 그래도 5성 그 평판 다섯 개까지 되신 분 치고 못 만든 분 없어요 순수 평판을 위해서 한 땅을 그냥 모든 가구로 도배한 거 아니면 안 이쁠 리가 없어 이렇게 한 바퀴 두를까? 아 진짜 안 이쁜 게 그냥 두르는 건데 아 어쩔 수 없을까? 아 어쩔 수 없어 뇨뇨뇨 어제부터 발정난 고양이가 엄청나게 우네요 저 소리가 시끄러워서 깼어 나 오늘은
하루 종일 울어대 저 시끄러운 거. 으앙! 흰 펜지 하나만 찾자. 흰 펜지. 진 펜지. 어 여기 있다. 아 주황색도 여기서 이것도 한번 보이면 다 옮겨 심어야 되는데. 일단 하얀 펜지 하나 챙겼고. 아, 야, 안 되겠다. 어, 펜지 아니야. 아네모네야. 아하하. 꽃을 다 제가 가져가서 원하는 곳에 심어야겠어. 이렇게 그 난잡하게 있는 거 좀 안 이뻐. 효율도 없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좋은 효과는 나지 않네요. 자연스럽게 있는 걸 다 가져가.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아, 인간이 미안해.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이쁜 거였는데 내가 다 쪼가네. 이제 이걸 어디다 심을까? 또? 아, 사다리를 들었네. 아 너무 지금 애쓰지 말자. 내일 어차피 또 내일 늘봉이가 다른 다른 풀 가져올 것 같으니까 지금 너무 애쓰지 말고 이제 가구를 더 만들어서 5성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 이 길이 가운데 있었어야 됐는데. 아 옮기면 또 하루 걸리고. 삐딱하게 옆에 놓을까? 됐어? 어 이쁜데? 볼만한데? 주흰 했지. 빨빨. 에바바. 자꾸 절로 들어간다. 빨빨로 하자. 빨빨 짝 맞춰서. 짝 맞춰만 놔도 기본적인 이쁜 빵은 하네. 빨빨 빨빨. 오케이. 아 뒤로 가냐. 왜 지금 왜 뒤로 들어가. 여기 빨빨 그리고 어어 어떻게 여기 빼고 다 들어가지? 잠깐만 설마 여기 뭐죠? 설마 아아 그럼 여기 또 드러내. 대칭 안 맞으면 있을 수 없지. 야 여기 길도 꾸미고 싶은데 집이 막고 있네. 플랜 B 다 저쪽 강둑으로 옮긴다. 아 규칙 없는 거 봐 진짜. 이거 최악이다 최악이야. 여기 흰색을 놓자 그럼. 주주주 흰 말고 흰. 아 최고다 최고야. 그 여기도 노란 펜지 없네? 여기도 저거 없고 여기 나무 좀 도려내고 여긴 주황색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우정팅 여기는 2대 1대1 꽈팅.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규칙은 이미 없어졌구나. 규칙이 없는지 오래구나. 그래도 남은 펜지 하나만 심어. 아 됐다 펜지 끝. 이제 아네모네만 또 잔뜩 체크무늬로 심자. 한 이쯤? 주빨로 해야지 여긴. 주 빨. 오케이. 그 여기를 드러내자. 여기를 다 좀 터내자. 누가 노래하니? 누구 노래한다. 아 여기 부캐가 있었네. 부캐 노래하는데 미안해. 옆에 나무 좀 다 좀 캘게. 안 이쁜 건 다 드러내야 되거든. 아무도 안. 야 완전히 숨겨진 곳에서 노래하고 있어. 나무 속에서. 이쁘긴 한데? 그리고 이 풀도 뭔가 이 짝수 안 맞는 게 좀 불편하네. 그리고 여기 분홍색이고 유일한 희귀한 꽃 교배도 잘 안 되는구나. 아 이거 왜 따? 아 짜증나. 지금 이 개수 맞추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자꾸 따네 이걸. 여긴 또 펜지. 여긴 아네모네.
아닌가? 둘 다 안에 문해구나. 여기 쭉 이게 펜지고 안에 문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맨날 짝수야. 아 위에도 있구나. 여섯 됐다 됐다 여섯 됐다. 아 여기다 심자. 이거 너무 안 이쁘다. 이 뜬금없는 검색 진짜 최악이야. 여기 흰색 주황색. 잠깐만 흰색 주황색? 아 흰색 주황색 되네. 주황색 그리고 여기에 일단 급한대로 주황색 하나 빨간색 하나 핑크색이 하나뿐이라는 게 충격이다. 핑크색 더 없나? 핑크색 꽃은 이게 달텐데. 아 아니 있네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 뽀야미 한쪽 눈 가린 뽀야미 양쪽 눈을 가렸구나. 어우 시원하네. 꽃 좀 튀어나왔으니까. 이젠 문제는 튤립. 아 아 여기 더 많은 있었어. 둘이 무슨 얘기해. 그런데 부캐가 목숨 걸고 팔씨름하기라는 책을 읽었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진짜. 늘봉아 내 잡초 하나만 20원에 사줘. 뭐 별 필요는 없는데 20벨이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야야야 비켜. 1, 2단 너가 길을 막고 있잖아. 혹시 이 사이 하나 더 있나? 아 하나 더 있어. 땡그리 저기 앉았다. 귀여워라. 안녕. 저는 애기 때 황금 풍뎅이를 두 번 정도 만났어요. 신기하더라고. 암컷 풍뎅인데 진짜 황금색이야 등딱지가. 두 번이나 만났어요 제 집에서. 신기하더라고 왜 여기 있는지. 도미 왜 있지? 여기 도미 왜 있지? 그리고 여기 또 빨 준대. 어 빨 주택 되네. 빨. 아 그래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체크 무늬 좋아. 여기도 체크 무늬로 줬었네 때마침. 그럼 문제 없지. 그리고 여기에 핑 핑 핑핑 흰 흰 핑. 이건 뒤로 줘. 핑 핑 잉잉이 핑 핑 흰. 아 왜 왜 어떻게 일로 가는 거야. 방향이 딱 딱 상식적으로 여긴데. 흰 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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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닌가? 자꾸 의심이 드네 내 스스로에게. 됐어 이제 급한대로 꽃 중요한 건 다 옮겼고 이 위에 있는 건 그냥 두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건. 사람 불러야 돼. 근데 여기 튤립. 아 잠깐만. 어 어 아직도 많았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아 눈이 감긴다. 게다가 진짜 열받게 대각선으로 있어 얘네들은. 이것도 내가 심었겠지 뭐. 어? 얘는 뭐야? 아 하나 팠었나보다 내가. 옆에 구멍이 있네. 아, 야 여기가 많다 아직도. 니네니 아직도 엄청 많았어. 튤립만 옮기면 이제 완전 끝이네요.
진짜. 야생의 꽃들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튤립 다 옮기면 전 끝입니다. 이제 자유예요. 꼭 노예 같아. 그 꽃밭 가꾸는 노동하는 노예. 이게 부럽나요? 에이, 이 정도 꽃 옮기는 거는 그냥 좀만 부지런하면 해요. 할 수 있어요. 안녕? 쪼꼬 묻은 쪼꼬. 됐어. 이제 튤립만 하면 진짜 끝. 그러니까 지금 남는 건 또 어디 옮겨 심어. 어디 심을까? 여기? 아, 여긴 안 돼. 여긴 야생의 땅이 돼. 아, 다 번식하는 거 아닌가, 꽃도? 아, 꾸밀 준비가? 천천히 하세요. 결국은 하실 수 있어요. 아, 이해됩니다. 공감돼요. 이게 두 칸, 세 칸 떴네? 여긴 세 칸, 여긴 쭉. 그리고 여긴 한 칸마다. 아, 뭐 바쁠 일도 없잖아요, 요즘. 학교도 안 가고 다 멈춰있는데. 이럴 때 아니면 평생 못 꾸밉니다. 빨펜. 이색 펜지. 이색 펜지는 교배 못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색. 빨색. 좋아! 여기에. 이색. 대각선에 이색. 여기 빨. 아, 왜. 아, 짜증나. 이거 굉장히 짜증나. 아, 이걸로 짜증나 안 되는데. 여기 보고 있는데 왜 저기로 가지? 한 칸 더 앞으로 가져 있었나 보다. 에이, 이거 동물의 숲 하는데 이걸로 짜증내면 안 되죠. 그쵸? 이 힐링 게임 얼마나 좋아. 왜 이거에 짜증을 내고 그러실까? 비상한 사람이야. 여기 빨. 아.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어. 빨. 좋아. 이제 남은 거는 팔자. 이건 팔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소생 불가능. 팔아. 여긴 헬스장 컨셉이니까 야외 헬스장 컨셉인데 이렇게 놓고. 아, 여기 좀 땡겨야겠다. 좋아. 어, 충돌 반정이 반경이 왜 이렇게 넓지? 농구대? 버그 같은데? 됐어! 이제 됐어! 아, 맞다, 튤립. 아, 일단 이거 팔고 생각하지. 뇨뇨뇨뇨뇨뇨뇨뇨뇨 슉슉. 됐어. 이야, 이 꽃 팔아봐야 80원 정도밖에 안 될런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일단 8개. 저거는 꽃이니까. 8, 68, 8, 7, 56, 8, 8, 64, 8, 3, 24, 8, 4, 32. 하나당 40원이야. 하긴 꽃은 돈 벌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이렇게. 이 하나가 얼마야, 근데? 40원. 그럼 인면 노린재는? 1000원. 근데 어떻게 꽃이 아무리 그 경제상 시스템이라고 해도 꽃에 사는 노린지는 1000원이고 꽃은 40원. 어쩔 수 없지 뭐. 됐다, 이제 마음 놓고 튤립을 다 또 옮기죠. 아, 따 많다. 아이고, 우리 귀요미 메이가 물 주고 있는데 내가 다 아사가네. 메이의 취미를. 메이야, 얘네들은 이제 다 옮겨질 거야. 얘네 다 노른. 얘넨 이제 다 옮겨질 거야. 미안해. 이쁘게 하고 있는데. 아, 물까지 주고 있는데. 아, 안 되나? 이거 내일 해야 되나? 우리 메이의 희망을, 메이의 취미를 내가 이렇게 아사가 버렸네. 보고 있는데 심어 빼버렸어. 어? 메이 갇히는 거 아니야? 메이야! 너 갇혔다. 메이 갇혔다. 고마워. 메이도 혹시 편하다니. 아, 야, 메이야. 비켜줄래?
미안해, 내가 이 꽃을 지금 캐야 돼. 미안해. 아, 귀여워. 미안해, 내가 이걸 캐야 돼. 야, 저리 가. 메이 갇혔어. 아, 이따 길 쳐줄게, 길 쳐줄게. 걱정하지 마. 됐다.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아마 메이가 순간이동했을 거야, 다른 거. 아, 메이 갇혔다. 아니, 메이야, 열어줄게. 미안해, 기다렸지. 자. 어, 혹시 친구 집 들어가나? 그건 아닌 게, 그건 아니겠지. 뭔 소리야? 혼자 없어, 얘? 원본은 뭘까? 여기? 됐다. 우리 메이도 탈출했다. 아이고, 이제 좀 낫다. 이제 정렬을 좀 해볼까요? 노노노. 노노. 주. 주. 빨빨빨빨. 얼추 맞네? 이 배열대로 놓으면 되겠다. 이 빨간색 하나는 미안하게도 버려지겠지만. 됐어. 허우, 좀 낫네. 아? 뭐야, 밥 먹어. 샌드위치 먹어. 책한 권? 코미디. 아, 귀여워. 아이고, 귀요미도 잘 여깄네. 바로 일어나자, 바로 앉아. 뭐야? 버그야? 이 기회에 꽃을 좀 많이 심을 볼까요? 펜지 하나만, 펜지 하나 더 있을까? 펜지? 오늘 너 펜지 팔던가? 꽃. 아, 펜지 안 팔아. 코스모스? 나 코스모스 없다. 아! 야! 야, 얘가 희귀한 꽃을 파는 거였네. 코스모스 생각해보니까 코스모스는 하나도 없었네요. 와, 대박이다. 빨리 사자. 빨리 사기 전에 이것부터 다좀 쳐내고. 내 자연 경관을 해치고 있어, 얘네들이. 아! 아! 있다, 다행이다. 후후! 아따, 좋다. 아, 좋아. 그러면 이제 이 길을 좀더 이어서 꽃밭을 만들 수 있겠다. 다행이다. 딱 얘까지만 치고, 이제 여기에 꽃밭 만들어. 냐냐냐냐냐. 여기 들고, 이거 붙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꽃을 좀 심으면 되겠지. 튤립, 튤립. 여기에. 여기선 세 칸을 띄워버렸지만 의도치 않게. 아! 아! 옮길까? 아니,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빨, 튜. 스타듀 밸리처럼 그딱 앞에 심어지는 기능이 필요해요. 자기 발 앞에 있는 네모 칸에 심어지게 그 타겟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해! 오늘 삽다 부시네. 만들자. 다행히 뭐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 만드는데 부담은 없네. 언제 나왔냐, 야? 좋아. 어차피 그 단단한 목재 있으니까.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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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 많이 필요해. 오늘만 해도 저거 몇 개, 이거 몇개 부셨네. 삽. 오늘 삽 3개. 방송하기 전에도 했으니까. 도끼 4개. 흔질렀어요. 얼마나 많이 한겨? 뚠뚠뚠뚠뚠. 얘네가 와서 노래해. 아, 귀여워. 젤다 OST 같은 걸 부르네.
아, 열등바. 앉아서 보자. 너무 귀엽죠? 박수 치는 거 완전. 아, 1,2단 왔다, 1,2단. 눈 가리고 댕기는 친구 왔다. 누가 뽀야미한테 안대를 줬을까? 나 없는 사이에. 저러고 돌아댕긴 게 난 더 웃겨. 노래가 안 좋다, 이건. 뭔 노래인지 모르겠어. 괜찮다. 뽀야미 왜 멈췄어? 뽀야미. 뽀야미 왜 안 움직여? 헤헤, 귀여워. 아, 너무 힐링돼. 그리고 여기 한 칸, 한 칸 간격으로 여기야. 발툴. 내 의도치 않은 곳에 생겨지긴 했지만 괜찮아. 발툴, 주튜, 발튜, 주튜. 여기에 주튜. 하, 왜 대각선으로 저 절로 생기는지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겠다. 여기에 주튜, 여기에 빨튜. 아주 좋아. 여기에 노튜. 왜 뒤로 생기는 거지? 이번엔 뭐야? 이거 하면 앞에 되는데 왜 뒤로 생기냐고. 판정이 다른가 보다. 삽질 판정이랑 꽃 심는 위치 판정이 다른가 보다. 왜 이번엔 절로 간 거야? 여기에 노튜, 그리고 앞에 노튜 빨튜, 노튜 주튜? 뭐가 이쁠까? 아, 여긴 노튜 주튜에. 뭐 어차피 색 안 맞아도 돼. 노튜 주튜. 여기는 뭐든지 교배할 수 있게 하나씩 심자. 노튜 주튜, 노튜 빨튜 주튜, 노튜 빨튜 주튜. 여긴 노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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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 주황색 옆에 있는데? 아, 뭘 해도 옆에 있게 되지? 세 가지 색으로 네 칸을 채우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또 다섯 개 됐네? 한 칸 띄고 여기부터. 노튜, 노튜 빨주, 노튜 빨주. 노튜 빨튜. 그리고 밑에 아무데나 가, 이제. 이제. 노튜 빨튜. 아주 좋아.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이거 진짜 고생했다. 가방 들고 댕긴다. 야, 1, 2단 어디 갔냐, 아까?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띵. 어, 깜짝이야. 이번엔 코스모스 사야 돼. 코스모스는 한 번도 못 심은 거예요. 빨코 장미구나. 노코, 빨코, 하코, 십코, 따코. 다섯 개씩 사자. 아, 이거 너무 일 벌리는 거 하니까 모르겠네. 너무 일만 벌리는 건가? 노코, 하코, 하코? 나잖아.
학구 많이 시키면 많이 심어야지. 하얀 코스모스 놓고 학구 끄지마 늘봉이 나무 늘봉. 그리고 빨코. 아 하나 말고. 아 하나를 눌렀네. 이거 네 번 반복해야지 뭐. 다섯 개 사고 싶었는데 하나 눌렀으니 짝수 맞춰야 되니까 하나씩 사. 됐다 숫자 맞췄어. 이제 세 번 때리면 화내니까 하지 마요. 내 친구들 화내게 하고 싶지 않아. 아 왜 꽃을 캐 이거. 씨 구멍 메꾸려고 했는데. 아씨 인벤 꼬이네. 화내면?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조금 안 좋아하는 친구 없나? 아 그나마 제 저 사자 쉑밖에 없어. 요 녀석아 미안해 미안해. 세 대만 맞아줘. 아야 잘 들어 초코뽀. 잘 들어 목구리. 그런 걸 휘두르기 전에 먼저 주변을 살피고 하는 거다. 안 그럼 위험하다고. 이렇게 화를 내요. 미안해 킹. 나도 하고 싶진 않았어. 미안해. 그래 진심은 잘 알았어. 이번 일은 깨끗이 잊어주지. 뭐라고요? 악마시구만요. 사과의 꽃으로 꽃 하나 줄게. 화낸 상태에서 덧대려면? 근데 나도 궁금하긴 해. 꽃 하나 주자 일단. 미운 놈 꽃 하나 더 준다고. 일단 꽃 하나 줬고. 근데 나도 궁금하긴 하네. 근데 아쉽게도 그 때릴 만한 친구가 없어요. 이 돼지쉑이 나와있으면 때렸을지도 몰라. 근데 안타깝게도 얘가 안나와. 목구리님 당신은 악마예요. 아 이거 죄책감 들잖아. 이거 진짜 죄책감 들잖아. 아 현실 인간한테도 이렇게 못하잖아요. 아니 뭔가 현실 인간한테 기분 나쁘다는 것 같아가지고 죄책감 들잖아요. 아 이거 너무했어. 이거는 진짜 죄책감 들어. 저 친구들 게다가 이게 그 친구들이 나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가끔 부탁 들어주기 힘든 게 있어. 근데 그것도 거절을 못해 진짜 같아가지고. 아 현실 인간한테 난 거절했어. 오히려 얘네들한테 거절을 못하겠어. 목구리님 당신은 아니에요. 음유묘. 여기에 우리 꽃들 다 이쁘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힐링되는 게임이 있는데. 초코뽀는 이런 거 꾸미는 거 꽃 좋아하는 게임 사람이니까 여기에 꽃 심을 거예요. 하나 둘. 자 칸수가 안 맞는 것 같다. 자, 큰일이다. 옆에 하나 옆에 둘. 아씨 여기 꽃이랑 겹치네 이번엔. 아 일단 심을까? 칸수 따지지 말고 그냥 심을까? 아 안되는데. 아 저걸 옮기자. 저걸 다 옮기자. 어쩔 수 없다. 빨 그리고 대각선 빨. 어머머 큰일 날뻔했다. 빨빨. 아 왜 옆으로 들어가. 짜증나네. 빨빨 흰 흰. 아씨 진짜 타겟팅 너무 이상해요. 화가 날 만큼 화 이상해. 됐어. 그리고 얘네를 아 옮겨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 땅을 안 파도 심어지긴 해요. 근데 내 의도치 않은 공간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가 나. 내 의도가 아닌 곳에 이게 들어가면 화가 나. 이런 게임으로 화내면 안 되는데. 아 칸 조졌다. 이거 너무 못 만들었다. 하나 둘. 여기에다가도
노란색? 노란색. 아이씨, 왜 또 아래로가 이번에. 노노? 노란색, 흰색은 별 필요 없어.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노노 빨빨. 3, 6, 7. 왜 짝수가 되지? 10개 심었는데? 10개 샀잖아. 10개인데 왜 4개씩 심었는데 홀수가 되지? 어떻게 된 거야? 뭐야? 6, 7. 4개 심었는데 왜 7이 남죠? 아, 나 15개 샀지? 아, 미안. 미안합니다. 포인트 목록에 노래 신청이요? 무슨 포인트요? 저 그런 간 적 없는데. 아, 기본적으로 돼 있는 그 플랫 그건가?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건가? 트윕? 아,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빨리 지워야겠구만. 신청해도 신청하지 마십시오. 쪼고본 안 합니다. 고마워요. 두 개 사듬? 안 해요. 그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아시죠? 포인트. 무엇보다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신청곡이 있었네? 이게 왜 있는 거야? 껐습니다.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다. 딴 분이 노래 신청할 뻔했네. 고마워요, 알려주셔서. 근데 코스모스 지금 보니까 안 이쁘다. 그냥 장미로 도배할까? 장미나 더 심자. 코스모스 안 이뻐. 아, 아닌가? 그래도 심긴 할까? 아, 그걸 심자. 정이 있는데. 흰, 흰, 빨, 노. 대각선으로 들어갔어. 노, 흰. 됐어! 아, 또 아래로 갔네. 아래로 들어가. 앞에 보고 코스모스 하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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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꽃이 한가득이야. 여기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어? 얘는 뭐지? 얘는 왜 여기 있어? 이상하네. 내가 이거 다 정리한 것 같은데 왜 저기 자랐지? 저건? 그리고 여기에 장미 4개? 하나 둘 셋 넷. 되나? 한 칸 띄워야겠다. 아, 여기 안 되네. 칸이 안 되네. 하나, 둘, 셋, 넷. 아, 괜찮을 것 같아. 해보자. 노, 빨. 노빨 노노는 좀 안 이뻐. 장미를 더 사자. 딴 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리단. 일리단. 야, 어떻게 알아보지, 너? 어떻게 알아보고 뛰어오는 거예요, 기훈님이야. 주방 도구 거리? 얼만댕. 3,000원? 미쳤어? 살게. 주방 그거. 야, 너 그거 얼만지 확 가격 확인한다. 너 용팔이 아니지? 아니지? 주방 도구 거리다. 원가 볼게. 원가 보고 온다.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네. 오셨어요. 그거 안 통해. 동물의 숲에서 이걸 당할 줄은 몰랐네.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나를. 정가 한번 봅시다. 주방. 얘 가나다 손이네. 주방. 어, 눈 아파. 주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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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3,000원이나 할 줄은 솔직히 몰랐어. 3,000원은 아니라 생각했는데 3,000원이 맞았네. 뽀야마 미안해. 빨간 장미, 하얀 장미에서 핑크색 장미를 유도합시다. 저 이게 낫겠다. 아, 저 돌봉이 동그란 거 너무 귀엽다. 어, 1, 2단 지나간다. 뽀리단. 뽀리단 안녕. 아, 인사하고 가야지. 우리 귀요미 뽀리단. 뭐행? 튤립 하나 줄게. 왜냐면 어? 못 준다. 어, 줄 수 있는 게 없어. 어, 없어. 미안해.
귀여워라. 미안. 여기에 장미밭을 만들기? 3칸 3 3칸 3칸으로? 하얀 장미 오 이거 3개? 미 밑에 3개 하자. 하얀 장미 여기 하얀 장미 여기 하얀 장미 그리고 여기 빨간 장미 여기 빨간 장미 여기 빨간 장미 와 내일 너무 이쁘게 피겠다. 빨리 보고 싶다. 우리 꽃들 이쁘게 자라는 거. 여기 뭐지? 얘네 누구야? 앞에 있는 두 마리 뭐죠? 내 생각에 얘네 장미였어. 하, 장난하나? 형식적으로 여기에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래로 가지? 이 판정 좀 패치해줬으면 좋겠네. 불편하거든. 뭐라고? 이번엔 절로 갔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조금 선 넘었어. 참을 만큼 참았어. 노란 장미 심고 이제 빨빨 흰흰 어디 심지? 여기가 딱 좋다. 피크닉 자리인데 근데 뭐야? 빨 흰 아 흰흰이네. 빨 빨 아 또 절로 갔어. 아 심는 게 어렵네. 심는 게 제일 어렵네. 판정이 제일 힘드네. 이 앞에 뇨뇨뇨뇨뇨 빨간 장미 됐어. 이거 한 칸 밀자. 왜냐면 여기 시꼼 장미 자라야 되니까 한 칸씩 밀고 그리고 주방 도구 거리랑 장난감 같은 건 다 일단 가방에 놓죠. 장난감 방이라기엔 너무 이쁜데? 이 산갈치 왜 여기 있지? 누가 놓은 거야? 센스 없이. 들어가. 물고기 문패 이거 여기다 걸자. 귀엽겠다. 그것보다 이 벽지 너무 이쁘네. 이렇게 이쁜 곳이었네 여기. 그리고 여기 뜬금없이 주방거리 주방도구. 아 귀여워. 아 됐다. 아무렇게나 놓은 것 같지만 엄청난 정성으로 공들인 배치예요 저 장난감 가게는. 그러면 이제 딱히 할 거는 이제 없네. 이 정도 했으면 한번 어떻게 꼴이 돌아가나 한번 좀 보죠. 아 이뻐. 꽃 진짜 많이 잘 심었다. 여기 네덜란드 튤립의 도시.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짠짠짠 무덤 여기까지가 완성이다. 진짜 의미 없는 꽃 데코레이티드의 완성이다. 여기도 꽃 여기 도미 좀 치워야겠다. 도미랑 저 청소기 그동안 좋았는데 너무 잡동산이 다 갖다 놔가지고 흉악해졌네. 흉악해. 여기 꽃 짜자잔. 근데 얘가 이상하네. 얘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네. 이 빨간 아네모네가 얘가 아네모네가 아닐 것이야. 근데 왜 쟨 저기냔 말이야. 한번 뭔지 보자. 하얀 장미잖아. 그러니까 얘 잘못 온 거 맞네. 잘못 자랐네. 안 그래도 밑에 빈 꽃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펜지였어. 빨간 아네모네는 아쉽게도 없어져야겠어. 아 그냥 여기 자연스럽게 있을래? 그냥 같은 꽃인 척해. 같은 과인 척해 니네들끼리. 됐다. 완벽해. 이제 완벽해. 연주해주자. 앞에서 탬버린 잘 쳐주는 사람이 돼야지. 메트로놈
귀여워. 이건 여기 두자. 아, 노래를 멈추지 않아? 귀요미 친구들이. 됐다. 아, 됐다. 이쁘게 잘 만들었다. 옆에 테두리 한 바퀴 두름 좀 이쁠 것 같기도 한데. 강해. 사다리 한 바퀴 두를까? 적당한 걸로. 괜찮을 것 같아. 5,000원.